안녕하세요. 범이쌤입니다. 이제 한약이 돌아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이 돼서 반값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안구검사, 백내장과 녹내장 진단비,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비 등등 오늘은 9월부터 건강보험이 새롭게 확대되는 정책을 준비해봤고요. 잠시 후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9월부터 건강보험이 새롭게 확대가 되는데요. 먼저 한약에 적용되는 사항부터 살펴볼게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의 질환에 대해서 처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대한한의사협회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10월부터 한의사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달여 만든 탕약인 처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요. 처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원에서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합니다. 이 형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형태인 한약인데요. 근데 기존에는 보험한약이라고 해서 56종의 한약만 가리약과 알약, 연조제 형태로 보험이 적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시범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1984년 청주와 청원 지역에서 첫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한약 반값 사업은 쉽게 말하면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저렴하게 치료용 처방을 복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시범사업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그리고 뇌질환 후유증,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환자 한 명당 연 1회 총 10일분의 처방을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0일분은 20첩 기준입니다. 그래서 10일분 한약 비용을 현재 108,760원에서 15,880원으로 결정했는데, 여기서 환자 본인 부담률은 50%입니다. 그럼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51,700원에서 72,700원으로 한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구독자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보통 월경통에 처방하는 처방 가격은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 비급의 경우 23만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10월부터는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져서 환자 입장에서 상당한 치료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세 가지 질환 외에도 2023년까지 알레르기성 비염과 무릎 관절염 환자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방을 복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한약 반값으로 하려면 모든 처방에 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왜 세 가지 질환만 딱 명시했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매년 500억씩 3년간 1,5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질환들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사실 알레르기성 비염만 해도 연간 치료 환자가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바로 의료계인데요.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바로 의사들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 한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작 암 환자 등은 건강보험 재정이 현재 부족해서 의약품 혜택 등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한약에 건강보험까지 적용된다면 그만큼 재정만 낭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방 효능에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한편으로 의사들 속내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환자를 한의사에게 뺏길 수도 있고 또 취업약에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경우 양의학계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범 사업은 이미 실시한다고 발표가 된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원만히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검사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 비용의 경우는 10월부터 기존 46,000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항CCP 항체 검사와 혈액 조혈 질환 검사를 받아야 했었는데요. 이 검사 3종에 대해서도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급여로 시행된 항CCP 항체 검사 비용은 보통 46,000원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7,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실제로 이 검사는 연간 150만 명이 매년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봐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인 것 같네요. 그리고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 안화 검사와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하는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 검사, 그리고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는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데 이때 검사하는 초음파 각막 두께 측정 검사가 이제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검사였지만 지금까지는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됐었고요. 그 외 다른 환자들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다 달라서 그 부담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서 안구나 안화 질환이 있거나 혹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 시 검사하는 계측 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1회 더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인되는 금액을 살펴보면 안구 안화 검사는 평균 비급여 금액이 92,000원에서 128,000원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의원급은 22,700원, 상급 종합병원은 45,5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전에 검사하는 초음파 검사의 경우는요. 비급여의 금액이 평균 75,000원에서 123,000원 수준이었다면 9월부터는 본인 부담은 외래 기준으로 의원급은 2,700원, 상급 종합병원은 41,600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가 되면 연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그리고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확대에 대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눈 초음파 검사는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9월부터 순차적으로 한약의 50%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과 그 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구독자 선생님들 주위에 해당 질환을 앓고 있지만 한약 비용과 기타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알려드려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